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셔플의 질서입니다. 아무런 공지 없이 유튜브 활동을 1년간 중단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1년 전쯤에 국수에 관한 다큐멘터리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제 직장 생활이랑 병행하면서 이제 여행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쯤에 제가 이제 번아웃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회복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1년간 휴식 기간을 잠시 거쳤고 이제 다시 유튜브 활동을 통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요리에 관한, 그리고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읽어드리러 돌아왔습니다. 이번 여행은 이제 나가사키에 있는 사세보를 다녀왔는데요. 이번 영상부터 6부작은 나가사키 사세보를 돌아다니면서 먹은 음식에 관한 영상입니다. 네. 재밌게 봐주세요. 나가사키 사세보. 햄버거가 정말 유명한 동네입니다. 햄버거 말고도 유명한 게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나가사키 사세보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사세보 카레,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미군 기지가 있죠. 이제 제가 이날 첫날에 사세보에 와서, 이제 사세보에 온 이유가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좀 사적인 이유로 갔어요. 네, 그러저러한 뭐 그러니한 뭐 이러저러한 네, 그런 이유 때문에 갔고, 두 번째 이유는 역시 먹을 것 때문에 갔죠. 사세보 하면 역시 생각나는 게 카레랑 햄버거니까요. 당연히 이런 거를 이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놓칠 수가 없죠. 이러저러한 행사가 끝난 다음에 호텔에 간단하게 짐을 풀고 햄버거를 먹으러 갔어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나오는 햄버거 집들은 지금도 그렇고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랑 그리고 사세보 버거랑 콜라보레이션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콜라보레이션을 했던 집들을 제가 찾아다녔거든요. 당연히 맛이 있으니까 콜라보레이션을 했겠지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맛이 있다는 그런 다양한 반응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갔던 집이 바로 사세보 가미큐마치에 있는 빅맨버거라는 집입니다. 당연히 이제 빅맨버거 집을 갔을 때는 당연히 이제 콜라보레이션 버거를 먹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스즈츠키 버거를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품절이었어요. 그래서 꽝 대신 닭이라고, 꽝 대신 닭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 뭐 하여간 그래서 메인 메뉴였던 베이컨 에그버거를 주문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세보가 왜 햄버거가 유명한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일단 사세보 버거는 메이드 인 사세보라는 그 룰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사세보 버거는 이제 사세보에서 모든 재료를 다 만들어야 돼요. 뭐 패티라던가 빵이라던가 야채라던가. 그런 게 이제 사세보 버거가 이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버거가 될수 있는 이유 중 하나겠죠. 그리고 사세보가 어떻게 버거를 만들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이제 1950년대 이제 미군이 사세보에 들어오면서 이제 사세보 주민들한테 햄버거 만든 방법을 알려줬어요. 네, 그러면서 시작된 게 이제 사세보 버거예요. 일본의 맥도날드가 처음 들어온 게 제가 알기로 197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사세보에서 추측을 잡고 있던 거예요, 햄버거라는 게. 그만큼 이제 일본 자체 햄버거란 걸 알려준 게 사세보인 거죠. 네, 그만큼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빅맨버거에서 이제 다시 호텔로 돌아온 다음에 이제 호텔에서 먹기 시작했어요. 맛을 이게 굉장히 설명하기가 힘든데, 일단 비주얼은 이제 양상추랑 그리고 두툼한 베이컨이랑 패티, 그리고 독보적으로 이제 계란이 크게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맛의 킬링 파트를 담당한 토마토가 있고, 이제 비주얼은 이제 맥도날드의 골든에그 시그니처 버거가 좀 생각나는데, 이걸 골든에그 시그니처랑 비교하면은 빅맨 사장님이 싸대기 때리러 오지 않을까. 뭐 하여간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소스의 양이랑 맛이 핵심이에요. 이제 마요네즈랑 데리야끼 소스가 그냥 철철 흘러넘치고, 이게 마요네즈가 그냥 마요네즈가 아니라 후추가 가미된 마요네즈거든요. 그러니까 마요네즈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칫 느끼할 수 있는 맛을
이거를 이제 후추랑 그리고 새콤한 토마토가 이걸 완벽하게 잡아내요. 그럼 빵은 어떠냐? 이제 한국에서 먹던 빵, 그런 햄버거 빵은 전부 끝났어요. 그냥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먹던 그 퍼석퍼석하고 그냥 그 맛도 없던 그 햄버거 빵 있잖아요. 그 베어물면 이빨 잡고 그대로 드러나는 그 퍽퍽한 빵. 이 사세보 햄버거 빵은 그 철판에 기름기를 쫙 빨아들여가지고 이게 육즙도 쫙 빨아들인 게 이게 쫄깃쫄깃해가지고 이게 씹을 때마다 와 이러니까요 진짜. 게다가 베이컨이 이게 그 맥도날드 햄버거에 들어간 그 베이컨 그 째째하게 몇 조각 들어간 그런 게 아니라 조그만 베이컨이 여러 조각이 패티랑 같이 아주 그냥 입속에서 그냥 춤을 춰요. 아주 난리야. 아주 죽인다. 그냥 이게 그 느끼한 게 불협화음 같은데 그것마저도 이제 화음으로 바꾸는 게 햄버거의 매력 아니겠나요? 사세보 빅맨버거 진짜 잘 먹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정말 가고 싶던 라면집을 갔는데 폐업했습니다. 갔던 당일날. 그래서 카레 먹으러 갔습니다.